오늘 영상은 전체 상황극인 만큼 상황극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시청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출장 달슬라인 카페입니다. 예약하려고요. 아, 네네. 잠시만요, 고객님. 원하시는 날짜 있으실까요? 12월. 12월? 8일 정도. 8일이요? 어떡하죠, 고객님. 12월 8일은 저희가 스케줄이 꽉 찼는데. 15일은요? 15일?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비울 수가 없네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때는 출장은 가능한데 대신에 50만원이에요. 뭐라고라고라. 네, 50만원이요. 이런.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번역기요. 번역기님. 네, 전화번호 불러주세요. 010. 010. 1004. 네. 주소 불러주세요.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네. 저희가 이제 출장 서비스이다 보니까 모든 파츠나 뭐 이런 걸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뭐 컬러라든지 뭐 아니면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챙겨가고 있는데 혹시 뭐 원하시는 색깔 있으실까요? 다 좋아요. 아, 네. 그럼 그냥 제가 추천해드릴까요? 땡큐. 보라 색깔 어떠세요, 고객님? 보라색 싫어요. 싫으시다고요? 제가 1,000원 깎아드릴 수 있는데. 아싸, 1,000원. 아, 네. 1,000원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라색 파츠로 해서 챙겨가고요. 그리고 고객님, 여기 1,000원만 추가하시면 정말 쫀득쫀득한, 쫀득쫀득한 느낌의 블루모플로 교체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블루모 클리어 블루로 교체하시겠습니까? 냉랭. 알겠습니다. 그럼 1,000원 추가하는 걸로 해서 블루모플로. 고객님, 그러면 시간은 몇 시가 편하실까요? 오후 2시요. 네네네. 어떡하죠, 고객님? 지금 2시 타임은 꽉 차서 지금 2시 말고 8시 남아있네요. 오전 8시. 힝. 네네. 오전 8시 괜찮으세요? 오피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뵐게요. 똑똑.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출장 달슬라인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출장 뷔페라고요? 아니요, 고객님. 출장 뷔페가 아니고요. 출장 달슬라인 카페요. 잠시만요. 아, 네네. 네, 고객님, 그러면은 제가 세팅을 좀 할 텐데 일단은 고객님이 보라색 컬러 원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보라색 파츠들 위주로 좀 챙겨와 봤어요. 오호. 네, 보시면은 뭐 이런 자주빛깔의 폼폼이도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이런 완전 보라보란 정말 바이올렛빛의 이런 보라 폼폼이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분홍빛을 띄긴 하는데 이 피시보라고 같이 사용하면 잘딱궁합이거든요. 이제 흑보라색 완전 진한 컬러의 보라진주. 그럼 제가 세팅을 하고 모실게요. 이렇게 저희가 고객님이 원하시는 컬러로 미니 슬라임 카페를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원하시는 파츠를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폼폼이는 같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꽉 잡았을 때 정말 꽉 하고 이렇게 꽉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떠세요? 별로네요. 그러면 이거는 빼고 폼볼도 괜찮아요, 고객님? 좋네요.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요거랑 먼저 챙겨놓고 제가 지금 여기는 꺼내놓지를 못했는데 투명색도 있는데 그거랑 요거랑 같이 쏙 끝내줍니다. 피식 좋네요. 그럼 피시볼도 챙겨놓고 제가 투명색은 이따 차에서 가져올게요. 네, 이 스팽글이 이제 꽃 모양인데 이게 그 파란색하고 분홍색하고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컬러가 믹스되어 있는 건데 너무 예뻐요. 저희 손님 이거 딱 열고서는 쓰러지셨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거짓말. 죄송합니다. 네, 그럼 만들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손 세정제를 따로 준비했거든요. 이걸로 손 한번 닦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쓱 하고 고객님도 포도향이 너무 좋죠. 이거 알콜 냄새가. 오늘 고객님은 1,000원에 추가하셔서 이 블루모 글루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10숟가락 5:1 비율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이 블루모 매지컬 액티베이터를 3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끝. 자, 그러면 이제 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부인 해주세요. 저희가 원래 이런 걸 해드리는 게 아니어서 그러면 추가 요금 발생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얼마죠? 10,000원이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한 번에 같이 결제해드릴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고객님?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슬라임들하고는 다르게 몇 번만 이렇게 벌써 이렇게 덩어리 지죠? 금방 완성되는데 아싸, 10,000원 벌었다. 헐. 고객님, 그래도 제가 사람인데 양심상 10,000원은 그냥 주시... 10,000원은 그냥 주시는 걸로 하고 대신에 제가 서비스로 클리어 슬라임 하나 챙겨드릴게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투명해지는데 뭐 고객님 여기다가 색깔을 사용하셔도 되고 뭐 그건 고객님 선택에 맡기고 제가 특별히 10,000원 주시니까 클리어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양을 굉장히 가득 담아놔서 일단 살짝 덜어야 되거든요. 다 일단 덜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넣으면 되나요?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피시볼 들어가고요. 투명색도 넣어줄게요. 꽃도 좀 뿌리고요. 나비도 좀 넣어봅시다. 고객님 너무 잘 만드셨어요. 처음 만드신 것 치고. 이거는 뚜껑 잘 덮어서 예쁘게 잘 보관하세요. 와, 진짜 예쁘네요. 뭐 진짜 예쁘다. 이거는 잘 간직하세요. 제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아싸, 10,000원 벌었다.
뒷정리하고도 좀 시간이 남는데 혹시 아까 전에 이거 만드셨던 걸로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폼볼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더 만들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때요 고객님? 정말 예쁘죠?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아닌데 진짜 예쁜데? 거짓말쟁이. 아니요 진짜 예뻐요. 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에이 돈 날렸네.